사실 우리 그 비욘드4는 우리 저 휴가만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 첫 회하고 맞아요. 마지막 회를 그 예 함께 해주셨던 오랜만에 이제 함께 하신 소감이 좀 어떠신지. 제가 집에서 네. 즐겨 보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나오게 되니까 네. 참 기분이 좋네요. 아 그래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좀 비슷해요? 약간 진심이지만 진심이 아닌 것처럼 들리고. 아 애가 아니다. 네. 하지만 전 진심임을 느꼈어요. 네. 아 진심이죠. 우리 그 몬스타엑스는 우리 그 슈가맨 첫 출연이신데 평소에 좀 슈가맨 좀 봐요? 아, 네, 그렇죠. 저희 얼마 전에 또 그 칠공주 선수 아, 칠공주 아, 그걸 보셨구나. 그때 24대 1 그거 봤었는데 이게 뭐하러 해요? 24대 1 아, 그, 제가 우리가 24고 여기가 1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때 그 유희열 선배님 표정은 그때 되게 감명 깊게 봤었는데 오늘 또 보지 않을까. 아, 오늘도. 저희가 그 1분들이요. 네. 네, 저희 회사 후배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잘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마음을 네, 굳게 먹고 왔습니다. 지금 저 친구가 그랬잖아요. 24대 1을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라고. 머리 빨간 친구가 그랬단 말이에요. 집어서 얘기하세요. 만약에 이제 기록을 세울 거면 이제 24대 1이 아니라 오늘은 25대 0으로 한번. 아, 기대된다. 그렇죠. 좋네요. 예, 예. 예, 예. 저 몬스타엑스 하면은 사실 그 굉장히 저 퍼포먼스가 좀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멤버 중에 우리 현우 씨가요? 네. 그 이효리 씨 그 백업 댄서로 활약을 하셨어요? 네. 제가 데뷔하고 3년 정도 됐는데 네. 3년째 이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나도 이 인터뷰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 나도 한 적이 있나? 네. 항상 매번 분량 챙겨주시는 효리 누나한테 굉장히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잘 챙겨주시고. 아, 그래요? 네, 매번 회식 때마다 이제 용돈도 챙겨주시고. 진짜? 네. 이것도 계속 대답하실 거죠? 네, 똑같이. 뭐, 태닝이랑 뭐 여러 가지 다 계속 얘기했었어요. 뭘, 뭐라고, 태닝도? 그, 저희 이제 안무팀이 이제 몸이 좀 좋아야 된다고 해서 압구정 그 모 태닝샵에다가 이제 태닝 50회를. 아, 그러셨구나. 끊어주시고 이제 안무팀 알아서 그냥 다녀라. 다녀라. 좀 비싸거든. 예. 네.